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웃어? 저희 강아지랑 놀 때. 그때? 네, 너무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는 거에. 그니까 물어봤겠지. 괜히 물어보진 않았겠지.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드물지? 맞아. 응? 사람이 사람하고 드물지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16, 17, 18, 그 무렵이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고등학교야. 그때 당신 큰 상처 당한 적 있지? 네. 그때부터 당신이 문 닫고 살지. 그때부터 문 닫고 살잖아. 응? 사람들 여기서 다 노트북에서 보니까 내 그 상처 입은 것은 말 안 해도 당신 알아들으라고 믿어요. 네. 그렇죠? 왜 그때 내 스스로 나를 못 지켰다는 그 스스로에서 눕혀서 빠져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 응? 저도 진짜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당신을 나한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 쌈딱이야. 지금만 대답해요. 맞아요. 사람만 보면은 죽었게 니하고 나하고 친해보자가 아니야. 너 말 걸면 나한테 죽어. 그거야. 어? 그리고 오늘 진짜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못된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못된 사람이 돼. 철저하게. 성격은 또 마음속은 그렇지도 못 여리잖아. 맞아요. 마음속이 여리면서 왜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어. 그게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당신 심장이 너무 힘들어. 맞아요. 어?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어? 거기다가 왜 뭐 잘났다고 잠도 못 자? 응? 뭔 생각하느라고? 아 진짜 그런 잡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응? 근다고 실천해봤어? 나 혼내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응? 내가 나도 이제 기가 마지막 네 명 본 상태에서 이제 기가 딸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 거니까 예약해 저기 이해를 하고. 네네네. 아니. 오늘 당장 뭣도 안 할 사람이 그 생각해서 뭐 하는데? 아,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저 일을 한번 해볼까? 뭐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막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 잠까지 안 자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몸은 다 망가지고 있잖아, 지금.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있고, 정신은 정신대로 망가지고 있잖아. 나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빙빙 도네. 내가 어지러운 거냐? 당신도 어지러운 거냐? 저도요. 그치? 네. 어? 일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되겠냐? 어? 그리고 일도 하기 싫어. 맞아요. 어? 그 뭐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 일도 하기 싫고. 어? 그러면 그때 같이 어? 내가 그랬을 때 그거 했을 때 아까 말했었잖아. 그때 같이 덤비지 그랬어. 응? 지금 생각하면 그리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아픔이 지금 내가 그대로 당신 마음을 읽어볼게요. 왜 그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걸로 난 느껴져요. 세월이. 네. 근데 자꾸 곱씹어요. 곱씹은단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해서 죽여버리고 싶다. 응? 없애버리고 싶다. 그것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자꾸 곱씹냐고. 내 말 틀렸나요? 아니요, 맞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 가슴 속에서 울부름이 더 쳐지고, 당신 가슴에서 화가 확 더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응?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버려, 만나서. 지금이라도요? 응. 찾아가. 탄판 지어. 응? 얼굴이 남들처럼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키가 남들보다 적으면 적어서 저러나? 아니에요.
호되 멀쩡해서 왜 그러냐고. 응?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그 분노 장애라 그래야 되죠? 네. 그 분노 장애부터 건치세요. 응? 그 분노 장애를 건치해야지만은 당신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비치는 건 당신한테 아무도 안 비쳐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엄마도 안 비치고, 아빠도 안 비치고, 어? 동기 일신간도 안 비치고, 없어서 안 비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 주위의 사람들도 아무도 안 비치고, 어? 남자친구가 있다 친들, 딱, 응? 여기까지만, 딱 범위. 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서 폭발, 여기서 하산 나간다 그래야지. 하산 폭발 나간다 그래야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맞아. 그럼 어떻게 살겠다고? 어? 그래서 솔직히 한 달 전에 죽으려고 한번 했었었거든요. 당신 안 죽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결국. 뭐, 그리고 겁이 많아서 못 죽어. 맞아요. 죽은 것도 겁이 많아서 못 죽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게 됐어. 어? 바보 되지 말고 병신 되지 마. 당신 살아. 어? 결국은 사나요? 딱 이 세상하고 어떻게 내가 땅에다가 내가 땅에서 걸음을 이렇게 발을 딛고 살잖아.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데 당신은 허공줄에 떠 있는 사람 같아. 응? 허공줄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이 살지 밖에서 살 수는 없잖아. 당신은 내 영으로 말하는 거야. 네. 밖에서 혼자 있지. 세상 너처럼 가. 나 혼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야. 틀렸으면 따지고. 맞아요. 응? 그러면 한번 말해보자. 일도 하기 싫어. 사는 것도 재미없어. 남자친구도 재미없어. 엄마도 관심 없어. 아버지도 관심 없어. 동기 일시간도 관심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던 걸로 지금까지 분노장애 그것만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오늘 무당한테 점을 보러 왔잖아. 그치? 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약사한테. 의사한테 어디가 아프면 나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렇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도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먼저 말은 꺼내줬잖아. 그치? 그러면 당신도 오늘만큼 또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잖아. 네. 오늘만큼은 나한테 다 터놓고 또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또 읽어서 알아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럼 나한테라도 언니처럼 지금은 보자를 생각하지 말고 보살이자 언니처럼 생각해서 아, 나 오늘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가는 길이 많이 가벼워질 거야. 근데 제가 일을 할 수 있긴 있나요? 제가 만약에 의지가 생긴다고 하면? 의지가 생긴다면 해. 해요? 그냥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서 솔직히 야,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 그냥 한다면 그냥 좀 이렇게 몸쓰고 약간 즐거운 일? 몸쓰고 즐거운 일? 네. 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직 이런 거나. 나는 몸쓰고 그것도 그거는 운동삼아 했으면 좋겠고 서비스 직은 충분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 근데 성격을 좀 곤차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 성격을 다 내몰고 있어. 어? 내가 왕따로 표현해도 될까? 네. 그 왕따의 인생이 참혹했을 거야.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긴 것만. 맞아요. 참혹하게. 그냥. 일반 왕따가 아니라 참혹하게 나한테 보이거든? 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그때까지 상처에 건드려가지고. 근데 건드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그걸 갖다가 내가 그랬잖아. 언제까지 분노 장애로 갖다가 죽여보고 싶고 그 시간이 그만큼 흘렸는데 나도 있잖아. 이렇게 본인들한테는 시키지만은 나도 못해. 솔직히 말했어. 나도 그런 거 있어. 어? 나도 한 번씩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팠을 때 나도 모르게 나 늦다며 아팠어. 너도 똑같이 한번 아파봐.
차마 그 소리는 못해. 왜?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니까. 맞아요. 응? 거기서 벗어나줘. 나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살거든. 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샀는데 못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점을 볼 때 자꾸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하나 봐. 내가 못하니까. 난 답은 알겠는데 얘가 너무 겁을 먹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가자. 빠져나가자. 빠져나가서 있자. 있고 난 진짜 무당으로서 나 같은 사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나는 살려야 돼. 아플 시간이 없거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사람도 더 살려놓고 가자. 내 그게 소원이거든. 당신하고는 나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서. 응? 그러면 서비스 같은 것은 그것도 난 좋게 들어와. 어, 그래요? 그것도 좋게 들어오고 또 아까 춤 배우고 네네네. 그것도 좋게 들어와. 그게 춤을 먼저 배워. 춤을 먼저요? 활동적인 거를 먼저? 먼저 하고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왜 사람한테 못 다가가거든. 못 다가가거든. 서비스업에서는 내가 웃어야 되고 내가 저기 웃음이 안 나도 억지로 웃어야 되고 또 내가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 내가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해요. 사과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서비스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춤을 먼저 배우면서 내 마음을 치료도 하고 내 저기 뭐냐 그 활동적인 웃음도 좀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서비스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단 활동적인 거를 제일 먼저 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나 말해. 어쩔 수 없어. 내 노트북이 오늘 별로 재미없어도 뭐 오늘 어쭙건 어쭙건 재미가 없어도 안 들은 건 안 들었는데 내가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비하해가지고 뭐 지워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당신한테 충분히 그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가 한 가지 너무 멍청한 것은 당신이 독하려면 확실히 독하든지 아예 착하려면 확실히 착해버려든지 딱 독한 척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가슴 속에서. 어? 이게 안 돼서. 어 여기서. 어? 그렇죠. 우리가 천불 난다 그래야 되지. 이게 천불 나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거 혹시 누구하고도 대화해본 적 없어? 이런 식의 내용을요? 없어요. 오늘 잘 나한테 찾아왔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 가봤어. 그럼 저 그분하고 좀 이야기 좀 하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서.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 안 하면 네가 이야기하지.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을 못했었고. 내가 오늘 어제 그랬어. 오늘 이 잡아내서 죽여버린다고 내가. 진짜 아니 나 오늘 노트북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 안 와. 아파가지고 근데 나도 수면제 먼저 수면제 먹었거든. 뭘 빨리 자서 얼굴 항상 손님들이 그러거든. 아니 노트북에 왜 이렇게 아줌마처럼 나와요. 실물 보면 또 이렇게 젊어요 이러거든. 맞아요. 어 그치. 그래서 아씨 너 살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나 오늘은 푹 자고 내일은 이제 이쁘게 나와야지. 개뿔 이쁠 얼굴이 더 부었다 더 부었어. 그래서 오늘 잠 못 자면 죽었어 나한테. 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야? 근데 본인이야. 본인이 마지막이잖아. 네.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애들이 너무 못되게 했네. 네. 네 하나를 가지고 너무 박살을 냈다. 걔들 진짜 사람은 그렇다. 지들은 너를 잊었는지 모르려나 한 사람을 고통받은 너는 절대 그걸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응? 네가 마음속으로 걔들한테 악담 안 하더라도 사람은 있지. 옛날에는 3대가 벌을 받는다 치지만 지금은 자기 선에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 그런다고 악담 하지 마라. 응? 그럼 비워야 되나? 비워야지 네가 살 수 있잖아. 너 안 비우면은 네가 못 살잖아. 맞아요. 안 비우면 네 몸에 네가 병밖에 더 생기겠어? 너 밥 먹다가 뻑 하면 연쳐버리잖아. 퍽 한번 염쳐버리고, 어? 그게 이게 안 되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러면 그 병에 시달려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되면 지금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춘별로 가. 춘별로 가고 춤도 배우러 가고 모르겠다. 나를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왜 멀쩡한 애한테 춤배우라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너 일단 네 성격부터 꼬집어 냈으면 좋겠고 춤을 배우면서 각을 좀 잊었으면 좋겠고 어? 각을 좀 잊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을 좀 잊고 웃음을 찾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는 것든지 그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가 언제까지 부모 의지하고 살 거냐? 한번 물어보자. 응?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응?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네 엄마 한숨 소리 안 들리냐?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너무 힘들죠. 딸 바라보는 너네 엄마 한숨 소리가 내 귀에 진동을 한다. 응? 그럼 엄마하고도 대화 안 해봤어. 울어. 왜 우는 눈물 집어넣어? 이것도 병인 거야. 어? 그냥 울릴더라도 싫거. 왜? 너 우불 너 눈물 소리 나가면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런다 그러지? 어? 이럴 때도 싫건 그냥 울어. 너 우는 방법도 몰랐잖아. 네. 너 우는지도 모르, 우는 것도 모르잖아. 울면 지는 줄 알잖아. 맞아요. 울면 지는 거 아니야. 너 돈복도 있어. 네가 안 움직일 뿐이야. 아 그래요? 응. 돈 때문에 엄청 힘든데. 응. 그리고 응? 방에다가 어? 어둡게 해놓지 마라. 밝게 있어야 돼. 어. 네 뭐 한다고 방에다 자꾸 어둡게 하냐. 어? 온돈 생활 하냐 너 지금? 아 그건 아니에요. 내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어? 왜 어둡게 해? 밝게. 창문도 씩씩 좀 열어놓고, 어? 한 번씩 창문 열어서 공기도 좀 맞고, 네. 어? 방에서 좀 좀 나오고.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게 뭐야? 내가 봤을 때 너네 부모 고생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여. 네. 어? 맞아요. 네가 이제 너네 부모를 거들어 뭐 먹여 살려야 돼. 맞아요. 근데 그게 뭐야? 좀 속 좀 괜찮아졌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괜찮아지겠냐? 이 몇 분 사이에. 근데 이렇게라도 얘기한 게 처음이라서. 고맙네. 좀 나아요. 좀 나아?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나도 알아. 지금 내 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집단이라고 얘기하기를 해야 될까? 네. 거기서 한 사람이 당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러지? 네.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했을까? 좀 도와주지. 쟤 혼자 저렇게 당하게 그럼 뭐 했을까? 어? 울 때 뭐 했을까? 여자로서 수치스러움 한참 사춘기 어린 나이에 수치스러움 했을 때 뭐 했을까? 어? 정말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오늘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너네들 인간 맞니? 하고 싶어요. 이 속에서. 어? 그 아이들 얼굴이 보여줘. 그려줘. 어? 그러나 이미 이제 다 지금이라면 가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쵸.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이었으면 이제는 자신이 생겼거든. 그 마음에 내가 그때는 왜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을까. 맞아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응? 멍청이처럼 응?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나도 한더라도 그래도 100대 때려도 나를 한더라도 때려볼걸. 응? 그게 자꾸 이게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가슴속에서 욱욱욱 한단 말이야. 그러나 발목 잡고 손목 잡힌 건 너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요. 걔들은 잘 먹고 잘 사잖아. 그러니까 응? 더 화가 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가 더 잘 돼야 해서 더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해야지. 그래서 아. 우리랑 만나자. 오기로 더 열심히 살아서 네가 나 옛날에 나 이렇게 했던 나다. 어? 그런 거 보여주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네. 진짜지? 네. 내가 그랬잖아. 너 춤 배우면은 충분히 네 가슴속에 끼 있는 아이라고. 어떻게 했다고? 다리다가 자물쇠로 채워놓고 또 채워보려고 또 채워보려고 채워버리고. 맞아. 그리고 자물쇠 던져버렸어? 뭐 아무도 못 풀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자물쇠를 던졌으면 자물쇠를 찾는 것도 네 문제겠지? 네. 그래서 하나하나 끌어 날아가면 충분히 배워. 응? 얼마든지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래요? 응. 내가 그만 오늘 지금 보살님이 너를 못 맞췄니? 한번 물어볼게. 아니요. 진짜로. 다 맞췄어요. 다 맞췄니? 네. 그러면은 너 나오자. 나와서 그러면 내가 이거 이것도 맞췄으면 너 미래도 맞출 거야. 분명히 우리 동자들이 어 이모야 이모야 어, 맹랑하게 맹랑하게 그렇게 그럼 살게 그럼 해준대. 이모가 도와준대. 오늘 점을 이렇게 보러 왔지만 이모도 아픈 생활을 너무 많이 했대. 그리고 또 이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맞벌이했구나. 네. 맞벌이하면서 네가 더 그랬었구나. 응? 이모가 그러면서 이모가 더 그랬었다고 그러네. 네. 어? 더 지금 이모를 이렇게 안아줄 사람이 없었다고 네. 그러네. 아, 어어. 그러면서 더 그랬대. 동자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는 지가 도와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끙끙끙끙 알면서 살아온 인생이라 이 말을 한다. 그러니 그거 곤쳐줄게. 그거 곤쳐줄 거니까 너도 같이 노력하자. 응? 네. 그래서 너 다음에 우리 집 찾아와. 어, 꼭 올게요. 꼭 와서 내가 너를 못 알아볼 정도로 너 누군데 할 정도로 그때 나 노트북 찍어내요. 그 애예요. 나를 이렇게 좀 웃음으로 좀 해줘라. 진짜 무당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보살님 나 잘 됐어요. 그때는 무당이 그냥 울지 말라도 무당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야. 기쁨의 눈물. 그건 우리한테는 에너지야. 아, 지금처럼 눈물 나면 아까처럼 집어넣지 말고 응? 흘려서 마음 열어놔. 마음 내려놓고 쉽게 너가 사람한테 못 다가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노래방 보통 혼자 가든지 가가지고 그냥 네 불고 싶은 거 되든 안 되든 실컷 부르고 응? 엄마한테 그래서 그래 엄마 나 3개월 동안 이렇게 할게. 그래서 내 성격 좀 찾고 나도 이렇게 내가 밖으로 나가는 준비를 할 테니까 엄마 3개월 동안 나 좀 봐줘. 그래서 엄마 나 그냥 저기로 할게. 너 나 이름 적어봐. 나 그저 몰라. 나이를 적어.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어? 지금 강산이 한번 변했다. 네가 그렇게는 그치? 네. 강산이 한번 변하고 응? 또 좀 서류 흘렸다. 그치? 맞아. 너무 억울하지? 네. 그러니까 찾자. 너 할 수 있어.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응. 너 진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말해. 저희 부모님도 근데 건강하실까요? 안 건강해. 안 건강해요? 응. 그냥 두 분 다 가슴이 먹먹해. 두 분 다 먹먹하게 들어와.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 너 때문에. 응. 아빠도 먹먹하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는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속으로는 울고. 응.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살면서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놨나 그 너네 아빠의 심정을 말을 하는 거다. 응? 아빠가 가슴 속에서 많이 운다. 응? 아빠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잖아. 맞아요. 응? 어떻게 보면 너네 아빠처럼 안 풀린 사람도 없어. 응? 누구 말 들어 어떤 사람은 몸만 해도 돈 번다는데 너네 아빠는 살라고 노력해도 구국 심했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그치? 나 니라도 안 늦었어. 어? 초년 고생 끝났으니까 네. 이제 중년이야? 중년도 안 됐구나. 초년 고생 일로 끝났다 해. 초년 후반 고생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때부터 운 들어와. 들어와요. 어. 그러나 네가 방에 있으면 운은 어떻게 된다고? 안 들어와. 쳐다가지. 못 먹지. 운은 들어와 있는데. 못 먹지. 엄마가 밥상 가득 차려줬어. 엄마가 너 밥 먹으라고 줬어. 네가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그렇게 비유하면 쉬울지 모르겠다. 쉬워요. 그치? 네.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제 성격이나 그냥 밖으로 나가면 일단은 좀 괜찮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춤부터 배워. 활동적인 걸. 활동적인 거.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냥 조금 좀 그래도 그냥 활동적으로 나를 좀 놔. 좀 놔버려. 꽉 그 저기에 불안증에서 그걸 안 놀라고 이렇게 잡고 있거든, 가슴속에서. 네. 그냥 놔버려. 그냥 그래.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죽으니 너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며. 네.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밖에 나가서 내가 어 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에서 쓰러지면 뭐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그럼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오래 살아요? 어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부담 뭐 그것도 느끼지 말고 안 죽으니까 그냥 미쳐. 뭔가 엄청 힘이세요. 힘이 뭔다고? 힘이 된다. 힘이 된다고? 네. 그래 그렇게 힘이 들어. 미쳐. 알았지? 네. 미쳐서 네 에너지 팍팍 여기 잠재 의식에 돼 있는 끼도 풀어내고 에너지도 풀어내. 응? 대신 내가 사과할게. 걔들 대신. 그 어린 것들이 한 인생을 이렇게 조져놨구나.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 받았다고 생각해라. 네. 알았지? 사과한 거다. 네. 그 많은 애들이 다 내가 하나씩 명을 끌어다가 내 머릿속에 끌다가 무릎 꿇고 사과한 거야. 네 앞에서. 응? 내 영으로 꿇었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걔들을. 네. 그랬으니까 네 앞에서 무릎 꿇었어. 걔들 다. 그랬으니까 사과, 그래서 내가 봤으니까 사과도 내가 할게. 사과도 내가 하니까 오늘 갈 때 죽은 마음으로 가. 아, 감사합니다. 응. 고맙다. 묻자. 네. 아,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네가 마음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 너는 준다고 생각했지 했겠지. 네. 너는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봐. 응? 너는 준 게 아니라 집착을 해버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갖다가 뭔가를 잊기엔 집착을 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사람 숨통 막히게 좋고 있잖아. 맞아요. 응?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풀어줘. 사람으로. 그 남자 마음 그대로 읽어서 전해줄게. 네가 싫지는 않는데 너 만나면 숨통이 막힌대. 하나하나 따진대. 네가. 맞아요.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응. 하나하나 따진대. 도대체 말해도 끝끝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네가 기라면 그 사람은 기해야 돼. 맞아요. 그거 네가 받아내려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네. 됐지? 네. 끝. 괜찮았어? 네. 감사합니다. 영영 씨가